굴박차 가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택시는 어디 보험에 가입하나요? 택시 공제조합? 공제조합. 아, 일반 보험사도 있어요. 예. 택시 공제는 전국 택시 공제. 그건 이제 법인 택시죠. 그리고 개인 택시는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 근데 여러분들 택시가 전부 다 공제조합에 가입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죠? 택시 중에 일반 보험사에 가입되는 경우 무진장 많습니다. 퍼센트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3분, 아, 이 회사 택시, 법인 택시는 대체로 택시 공제 쪽에 가입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 택시는요, 개인 택시는 일반 그 손해보험사에,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되는 경우,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퍼센트를 모르면 한30% 될는가요? 예.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는 전부 다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아시죠? 아니에요. 아, 이 버스도 공제조합에 가입할까? 일반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할까? 선택이에요. 특히 어떤 큰, 한 5천 대, 6천 대 되는 그런 큰 버스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버스 공제 가입 안 해요. 가입 안 하고, 일반 보험사에 가입했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께 여쭤보냐면요. 먼저 보시죠. 네, 어떤 사고인지. 블박차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겁니다. 좌회전해서, 자, 1차로, 2차로, 둘다 좌회전할 수 있네요. 네. 블박차는 좌회전한 다음에 저쪽에 3차로 쪽으로 빠져요. 빠지는데 2차로 들어왔던 차가 쫓아와서, 꽝! 에헤이, 참나. 여기가 생긴데 어떻게 됐어요? 자, 1차로, 2차로 둘다 좌회전할 수 있잖아요? 자, 둘다 좌회전. 나는 직자니까 좌회전에 들어가요. 좌회전 들어가고. 근데 요 택시가 요렇게 좌회전도 아니고 이렇게 좁게 들어와요, 좁게. 아까 원래 좌회전할 때 하나 차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와야 되잖아요. 요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택시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더니 나는 2차로로 가서 3차로로 빠지는 거고요. 블박차는 3차로로 빠집니다. 그런데 저 택시가 안쪽으로 좁게 돌다가 다시 1차로로 들어오더니 아, 이제 2차로 똑바로 가나 보다. 근데 깜빡이도 없이 와서 나를 때립니다. 이 사고 어떻습니까? 이 사고 과실 비율. 지금 이 손보협회에서요, 손보협회 자문 변호사가 그 유명한 도표, 이 차로 변경 사고는 70대 30이다. 도표 252. 이걸 얘기하면서, 이것도 차로 변경 사고니까 70대 30이에요. 이렇게 손해보험협회 자문 변호사가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대 30 맞다. 80대 20이다.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예. 택시가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2차로 똑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그냥 들어가고 때립니다.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빵입니다. 이 사건 분심이 안 걸치고 소송 갔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블박차가 소송 걸었어요. 블박차가 원고예요. 근데 블박차가 70. 택시가 30. 황당하네. 근데 블박차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네, 7대 3 나왔을 거예요. 네, 7대 3 나왔어요. 아니, 거꾸로 아니에요? 블박차가 70이라고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 판사님이 헷가닥 한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럼 30%만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에이, 참나. 항소했죠. 항소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고민 중이냐면, 항소심 판결문이라면서 저한테 올려주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워터마크가 아주 진하게 돼 있어요. 그거 지울 수가 없어요. 택시도 일반 보험사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혹시 제가 이걸 워터마크가 보이는 걸 오픈하면 아 택시는 택시 공제조합이고 그리고 아 블박차는 그 빵빵 화재야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어느 쪽인지 몰라요. 저한테 판결문을 보내주셨어요. 아, 안 보여주는 게 맞겠다. 안 보여주는 게 맞아. 안 보여주는 게 맞아. 예, 안 보여주는 게 맞아. 예. 안 보여주는 게 맞고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변호사님, 항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료 첨부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요. 판결문이 아니에요. 화해 권고 결정이에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딱 크게 써 있어요. 아, 요거는 보여드려야겠다. 화해 권고 결정. 제목만, 워터마크 지우고 화해 권고 결정 그거만 딱 자르면 되겠네. 아, 그럼 되겠네요. 예. 아, 또 제가 꾀가 생각났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요 제목만 딱 자를게요. 제목만 자르고, 그리고 몇 대 몇으로 됐는지 그거만 딱 자를게요. 야, 사건 번호까지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잘라서, 아, 그러면, 어딘지 몰라. 예. 예, 마봉님 할머니가, 이건 며느리도 몰라, 라고 했었는데요. 며느리도 모르고, 예. 그 다음에 또, 과실 비율이 나온 것도 또 그것만 자르면 되겠지. 그것만 제가 자르겠습니다. 야, 요것도, 딱 그것만 자르면 되겠네요. 이게 참 보험사 실명제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명제라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워터마크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자신 있으면 워터마크 좀 자신 있어서 그랬을까요? 워터마크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자 여기서요. 이거는 좀 자르겠습니다. 제가 과실 비율만 잘라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해서 빼지 말고 다 넣으세요. 네. 내가 이렇게 어느 보험사인지 밝혀질까봐 밝혀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 어디 갔어? 왜? 누가 하고 앞에 거는 여기 있구나. 이게 좀 제가요 서툴러서요. 요거 먼저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고 자 만약에 DB였으면 제가 그냥 합니다. 예, DB는 저보고요. DB, 위에 분들이, 예, DB는 혼내주세요. DB는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올려주신 거는 이거였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 화해 권고 결정은 여기 화해 권고 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판결은 여기다 판결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판결이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블박차 30, 택시 70. 결국은 뭐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 파란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파란 책 차로병 유주사고는 70대 30이다. 와, 그거는 보일 때죠. 앞에서 들어오는데 어딜 들어와? 이럴 때 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손해보험협회에서의 도표 250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유명한 겁니다. 도표 252, 요 손해보험협회 들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차대차 사고, 여기서요. 또, 같은 방향끼리 사고, 여기서 진로변경 사고, 도표 252, 어디 갔어? 바뀌었나 봐. 아, 바꿨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찾지? 252? 아, 또 왜 이거 왜 바꿨어? 그 유명한 도표 250을 왜 바꿨어? 뭐 어떻게 찾지 그러면? 홍보 옆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못 찾겠는데. 아, 뭐 바뀌었어요. 옛날하고요. 여하튼 간에 항소심에서 70대 30이에요. 1심에서는 불박차가 70% 했는데 그래도 항소심에서 바뀐 거 만족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사고를 법원에서 1심에서는 불박차를 70%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불박차 30이라는 겁니다. 자, 택시가 저쪽 1차로 가다가 이제 2차로 가는 줄 알았지 깜빡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밀고 들어왔는데, 예. 자, 올려주신 거는 판결이 아니고 화해 공고 결정문입니다. 곧바로 이의신청해 달라고 그러세요. 근데 지급기일이 6월 며칠 돼 있어요. 지금 8월이잖아요. 아, 그러면 보통 지급기일이 좀 여유 있게 하거든요. 아, 예전에는 한 2주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주까지 합니다. 그럼 날짜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화해 권고 결정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아, 저 오늘 통화하고 알았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4월에 나왔다네요. 4월에. 시간이 경과돼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보험사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고요. 제가 전화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알려주는데요. 보험사에 대한 개인적인 화가 납니다. 아,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이거 택시랑 부딪히진 않았지만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면 겨우 피한 것도 100대 빵이죠.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100% 100대 빵 의견이었고요. 근데 이거 판사가 불박차 70이라고요? 바로 항소하세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보조참가 신청도 반드시 하세요. 근데 보조참가 신청을 안 하셨어요. 안 했으니까 보조참가 신청에서 나한테도 그냥 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믿고 있었으니까 이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보조참가 신청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사 대행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보험사에서 이걸 판결문이라고 했었나요? 아니면 화해 권고 결정인데 이의 신청을 안 해서 그대로 확정된 거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저도 네 달이 지나서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험사 대응이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 방송국에 제보할 방법이 있나요? 방송국에서 이거 뉴스에 내주겠어요? 방송국 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표 250위가 뭔지도 모르고요. 기자들은 뭐 상대가 더 잘못해도 됐네. 70대 30으로 됐네. 뭐 그러면서. 그리고 항소는 보험사에서 판단한 건 항소는 했어요. 이의 신청은 보험사에서 판단해 갖고 적당하다 해서 이해 안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기자들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뭐 9시 뉴스에 나갈 9시 뉴스 깜인가요? 제가 아이고 방송국에 뉴스로 보도하기엔 부족해 보이는 탄이에요. 그냥 제가 한문철 TV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보험사라고는 밝히지 않고요. 보험사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 소송에 보조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1심 때 안 하셨으면 항소심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누굴 탓을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그 보험사는 이걸 70대 30을 만족하면서 그냥 끝냈나요? 이 신청만 하면 되는데 이 신청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판결 갔어요. 오라 보이는데요. 근데 보험사는 그냥 끝냈습니다. 에이 참나.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0.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